될 것 같아. 초짜 농부 조금씩. 아, 하나. 보라색 자연 감자 수확하기. 쫀득쫀득 맛있는 자연 감자를 캐는 잔잔한 영상이에요. 오늘은 오후에 나가 저녁 노을 질 때까지 감자를 수확해요. 15kg 박스로 5박스만 캐왔어요. 크기도 괜찮고 나름 만족스러워요. 수미 감자랑 대서 감자도 15kg짜리 박스로 24박스 캐놓았고 자연 감자도 10박스가 넘을 텐데 너무 많아서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요. 파는 방법도 모르는 데다가 팔 만큼의 양은 또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16, 17개가 나와. 많이 써야 돼. 우와. 많이 자랐다. 크다. 7, 8, 9, 10. 그거 조그만 거 하면 9개 되네. 포도송이. 대서나 수미보다 캐기가 훨씬 수월해요. 푹 뽑히니까. 이게 북죽일 못해서 이런. 우와. 15개 맞지? 16개. 어려. 너무 작아. 그 정도면 밑에 없을걸? 이건 몇 개짜리야? 한번 확인을 해보게. 두 개. 하나야. 두 개 심는 게 맞는지 세 개 심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나야. 해보고 싶어. 얘 옆에 좀 해줘봐. 잘라서. 여기까지 있어.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봐봐. 하나에서 여섯 개인데. 큰 게 한 개뿐이 없잖아. 완전 많이 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달걀처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수미랑 얘랑은 조금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는 내 생각에 세 개 정도를 그냥 놔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달리는 것 같아. 이게 네 개잖아 지금. 네 개? 네 개잖아. 얘까지 네 개다. 네 개니까. 그래서 세 개 이상 놔둬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달리는 거야. 속에 열하나? 속에 많이. 자, 11개지? 12, 13, 14, 15개, 16, 17개가 나와. 많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3개 넣고
18. 18개야. 사이즈도 근데 사이즈도 괜찮고. 근데 얘 많은 게 좋네. 아니지. 그래서 생각해 보건데, 네 개는 솔직히 조금 겁나고 잘 모르겠고, 세 개는 남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미를 한두 개씩 남기고, 자연감자는 많아도 되고, 세 개, 네 개를, 일단 세 개를 기본으로, 두세 개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네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얘는 한 개 두 개짜리인가? 두 개. 네, 다섯 개지. 밑에 더 있을 것 같아. 와, 크다. 6, 7, 8. 두 개인데 여덟 개야. 9개. 둘, 셋, 넷이 괜찮아. 여기다, 이거 아니야? 얘 맞아. 우와, 크다. 지금 두 개짜리지. 아홉, 내가 아까 캔 거는 다 아홉 개에서 열네 개 사이였어. 얘는 세 개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순치기를 했는데 나온 것들이야. 우와. 15개. 자, 15개 나오지. 15개, 16개. 그건 몇 개짜리야? 3개, 2개짜리다. 근데 좀 작아. 여기 있잖아. 근데 얘는 튼실하잖아. 이 잎사귀가 봤을 때 이렇게 애가 튼실하게 자랐잖아. 이런 애들이 뿌리가 좋아, 열매가.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초반에 최대한 그 조금 지금 키우는데 너무 인색했어, 우리가. 크면 또 안 좋다고 그랬잖아. 위가 크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걱정돼서 그랬는데, 올해는 너무 작았지. 그거 너무 걱정하느라고, 웃자랑 걱정하느라고. 너무 작게 했지. 힘들어. 이제 가야 되더라. 많이 했다. 얼거리야. 여기까지만 할까? 끝까지만? 이제 내가 할 테니까. 이건 하나짜리다. 어떻게 되나 보자. 얘 하나짜리가 난 별로 안 좋더라고. 없어. 하나 나왔어. 하나인데 이렇게 하나하고 새끼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거 하나는 그 애가 이파리가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늦자랐든가 우리가 빼가지고 심어놓은 거야. 저거. 그래서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다야? 두 개뿐이 못 구했어. 응? 왜 없지?
같은 하나 하나짜리인데 잎사귀가 이 정도면 죽는 거 아니겠? 하나에는 진짜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 죽었다. 죽은 게 아니라 이게 아 원 저거지. 시구나 시. 시 있게 여섯 개 뿐이 없어. 일곱 개. 너무 작아. 걔는 그냥 먹기. 두 개 굳이 두 개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 올해 생각한 거는 우리가 간격이 이게 생각보다 이게 생각보다 넓어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한 30cm 간격 두라 그랬잖아. 막상 이렇게 캐다 보니까 이 굳이 30cm가 아닌 것 같아. 한 25cm 정도로 소폭 줄여도 될 것 같아. 하나, 둘, 세 개짜리지. 이런 건 튼실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튼실하잖아, 애들이. 그치? 예쁘다. 크다. 이렇게 자라야 되고. 이게 어떻게, 근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이게 120일까지 버티냐고. 말이 돼? 지금 70일도 안 된, 70일? 지금 75일 됐나? 75일 됐는데 이만한데 어떻게 걔네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걔네들이 어떻게 그 120일이라고, 언놈이 120일이라 그런 거야? 자색 감자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 두 달 반 뿐이 안 됐는데. 이건 조그만 것도 있어. 이 싹이 나온단 말이지. 응? 싹이 왜 나오지? 땅 속에서? 연구 좀 해봐야 되겠어. 아, 철푸니까 이거 고구마 감자 위에 올려놔. 아, 걷다 놓으면 못 찾잖아. 감자 위에 올려놔. 이거 좀 자라, 확실히. 이걸, 이거 봐.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물어보지? 이거? 한 사람 앞에. 또씨 한 놈한테 물어봐야 돼? 여기 있다, 큰 거. 또 있다. 목도 있다. 얘는 없는데? 거긴 아니야. 뭐냐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빨리 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만 뜯은 거 같은데? 하나 나왔다. 어, 나왔어?
에이, 얘는 좀 작다. 어, 철수미 있었어. 어, 찍었어. 에이씨, 정석대로 했어야 되는데. 어? 중간도 있고. 어, 얘는 누가 먹었어? 내가 찍었다니까. 미안해, 지금. 여기. 내가 찍었다고. 여기 이렇게 찍었다고? 앞으로 찍었어. 호미로 찍었어. 한번 물어봐봐. 왜 싹이 나는지. 뭐야? 아버지한테 전화해볼까? 날짜도 안 됐는데 벌써 싹이 나냐고. 아버님은 일하면 안 키워가서 모르지. 신의당 대선은 그런 거 없었어. 어, 저기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색깔이? 내 감각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은 영 빈약하잖아. 있을까? 이렇게 빈약한데? 어, 있다. 조그맣죠. 파리가 빈약하면 새끼가 빈약해. 봐봐, 아, 조그매. 야, 이거 저거 묻혀 먹으면 되잖아. 이런 건 먹을 수 있지 않아? 못 먹어 이거? 이거? 줘봐, 먹어. 야, 이거 조리면 안 돼? 응, 해보고. 야, 저 정도 크기로 조림하는 거 아니었어? 오, 묵직하다, 얘. 오우, 씨. 우와. 우와, 많이 달리긴 달렸는데. 와, 큰 놈이 세 개나 되네. 내가 쉬어봤는데, 한 구멍에 16개까지 나와. 그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많이 심은 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대신에, 3개, 4개 된 데는 조금 자라, 확실히. 그니까, 이 자연 감자는 2개에서 3개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 밑에는 별로 없고, 뿌리 쪽에 대부분 다 거기 달려 있어. 이게 뜻인 것 같아. 한 고랑 이게 뭐야? 숫자를 재어보면 알아. 응? 숫자를 재어보면 안다. 가운데 두 가운데 뒤져 이렇게. 아, 아니다, 세 개나 있어. 얘는 달려서 나온다. 어, 거의 달려서 나오고, 자연 감자는 뿌리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다른 숨이나 이런 거는 뚝뚝 떨어지잖아. 얘는 붙어서 있어. 그렇게 따야 돼. 얘는 썩은 건가? 까맣다. 어? 이 감자는 왜 여기 나와 있지? 야, 왜 여기 나와서 썩었냐? 누가 뽑았다가 말았구만. 이게 썩은 건지 원래 색이 이런 건지 모르겠어. 아니, 얘는 바깥에 나와 있었어. 아예? 어. 썩은 거야, 그럼? 햇볕을 받아서 이젠 글렀겠지? 물컹한데? 물컹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는 다시 싸든 얘는 다 따야 되는 한 군데서 아까 캐보니까 한 군데서 대부분이 다 나오고 없어. 얘는 특히 뭉쳐있어. 야, 보이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하고 꼽으면 둘, 셋. 그런 건 크잖아. 아싸. 아싸. 이건 여기. 그럼 여기 있단 얘기지. 없는데? 응? 야, 거기 캠 찍을 것 같은데? 어? 왜 조거뿐이 안 나오지? 없네? 얘는 토끼가 하나 있었나? 두 개 있었는데? 두 개 있었는데, 이거 내가 하나 봤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뽑아가지고 심어놓은 데 있잖아. 거기는 잘 안 달려. 그러니까 그거 이식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야.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 하나는 뽑아봐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건 몇 개야. 그러니까 다섯 개나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거를 잘못했지. 많은데? 아, 다섯 개니까 많기는 하지. 근데 좀 작단 얘기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많은데? 이게 주렁주렁 그렇게 달린다니까. 아, 일단 이거 재밌다. 캐는 게 아니라 캐는 거네. 은정이도 주러 가야지. 다 나눠줘도 저 못 먹은 거 같은데. 캐 많이 심었잖아. 다 먹었어. 이 정도면 중감자는 되잖아. 야, 많이 그런 건 좀 작은 거. 자란 거는 많이. 난 요런 거 있잖아. 요거를 심었, 아니, 저기, 냉장고에 놨다가 내년에 한 해는 심을 수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요런 거를 신문지에 싸놓고 냉장실에 놔두면 내년 3월에 심을 수 있대. 거기도 이렇게냐? 제가 자달로 나온 것 같은데? 어. 여기, 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못 먹잖아. 이게 조그매. 이 안에 있다가 자. 안에 있다. 문제가 이런 거 봐봐. 이렇게 아, 싹이 나네. 이렇게 싹이 난다는 거야. 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야. 따야 되는 거. 이미 굴른 거 같아. 그럼 빨리 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거. 큰 것들이 싹이 나더라니. 이게 위로 나왔던 거야? 응. 응. 쥐는 싹이 나지.
우리가 심은 거 보다 썩었어. 작은데? 아이고 버려. 그치? 이게 위에 있던 놈인데 어떻게 썩었지? 해를 받은 이거 봐, 이게 흙이 이렇게 까만 애들 묻은 거 아니야? 흙이 까만 게 아니라 그건 거름이지. 아, 그니까, 거름이 묻은 거 아니야? 아, 여기 크게 달릴 것 같은데. 그 계란 알 달린 것 같다니까? 이게 크잖아. 근데 이렇게 슬슬 싹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 빨리 캐야 되는 게 나겠지. 이제 그거 보면서 내가, 아, 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 얘 뭐야? 자기가 던졌어? 싸비 나냐 진짜? 신기하네. 이게 좀 알이 전체적으로 이게 조금 더 컸으면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내 시기적으로는 조금 아닌데 지금 뭐 100일도 안 됐잖아 90일도 안 됐는데 지금 상태가 싹이 나니까 난 정체를 모르겠더라 이거지. 근데 그게 시기가 꼭 안 맞을 수도 있어. 이파리 보면서 날씨나 토양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배서하고 수미는 확실히 안쪽에도 있었잖아 깊이 수분이 부족할 때 안으로 깊이 들어가거든. 근데 얘네는 안 들어가. 근데 내 하나 확실하게 내년에는 다시 해야 되는 게 초반에 거름을 조금 일찍 주고 일단 얘를 튼실하게 키워야 되더라고. 근데 쟤네 너무 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맨 그래 놓으니까 안 했는데 줘서 얘가 일단 튼실해야 돼. 그래서 내 튼실한 놈을 뽑아 보니까 확실히 알갱이가 좋아. 여기 있잖아 하나. 숫자를 셔봐야 돼 몇 개 나오는지. 어우, 얜 진짜 크다. 왜 네가 뽑은 거는 이렇게 조금 나오냐? 콩이도 잊어버렸어.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다. 나 호미리가 없어졌어. 금방 뜯은 거 없다 그랬어? 저 있잖아. 아, 비닐도 먼저 이렇게 해고. 이거 잃은 거 아, 달리긴 엄청 달렸는데 얘를 가지치기를 못해서 숨치기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봐봐. 두 개가 이렇게 나와서 영양분을 가져갔는데 이렇게 한 개씩 뿐이 못 달린 거야. 애기가 됐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순치기를 제대로 못 했단 얘기지. 순치기를 확실히 해야 돼. 깊이 하고 그러니까 2차에 걸쳐서 순치기를 해야 돼. 한 번 해서는 안 돼. 달리기는 무지하게 달렸지. 시간자로 쓸 것들은 많아. 포도송이 같아. 나는 자꾸 그거 생각나. 계란.
내가 진짜 너무 아깝지. 수미감자보단 캐기가 쉬워. 주변에 있어서 또. 캣 몇 개야? 두 개. 두 개. 이게. 우와. 크다. 크다. 완전 큰데? 몇 개 돼 있냐? 우와. 우와, 야, 그거 최고 크다. 역대급이다. 6개, 7개, 8개. 최소한 9개는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유리병이다. 어이씨. 최소한 9개였는데, 내가. 그냥 해보냐? 대신 얘가 크잖아. 9개에서 여기 있잖아. 와. 일단 9개가 나오더라고. 개수가. 나도 모르겠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9개에서 16개까지 달려. 조그만 것까지 치면 꼭 9개가 나와. 10개. 그러니까 최소 9개. 여기도 유리가 있냐. 아이씨. 이게 없어? 여기는 깊이 없어. 여기 있다. 이거. 어? 아닌가? 이거나? 얘는 깊이 안 들어가. 자연감자는.